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에도 우리 천국에 대해서 우리 찬송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해 볼 때 좀 역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죽을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살아갈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또한 죽는 모든 과정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끝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사명을, 자기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점인지 모릅니다. 바둑을 할 때도 끝내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잠시 방심하게 되면 반집차, 한집차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도 마지막 마무리 터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화룡점정이란 말이 있듯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그림을 망치고 점을 잘 찍으면 그림이 돋보이게 됩니다. 사족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 집어넣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정말 잘 찍은 점 하나가 그림 전체를 살릴 수도 있겠지요.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피날레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운을 오랫동안 누리며 그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갈 때도 얼마나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가, 또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늘 생각해 보는 자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한 2, 3년 전 되는 것 같으네요.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사는 한 교포 이야기인데 한 재미교포 미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랜 고객에게서 유산의 일부를 상속받았다, 그런 단신 뉴스가 났었어요.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한 부유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그 미용실을 한 10여 년 동안 단골로 오랫동안 다녔던 모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려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 단골 미용사가 너무 정성껏 자기를 잘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없었던 그 할머니가 유언장을 쓸 때에 자기를 잘 돌봐주었던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미용사가 유산 상속으로 5만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5만 불 하면은 뭐 별거 아닌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돈으로 한 5-6천만 원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자기의 그 가정에서 도와줬던 정원사, 가정부 등에게도 5만 불, 10만 불씩 다 남겼고 그리고도 남은 200만 불은 사회에 환원하고 갔다는 그 뉴스가 들렸습니다. 불과 그녀가 매년 유언장을 갱신하는데 일주일 전에 심장마비로 죽기 일주일 전에 유언장을 그렇게 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녀를 돕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유산의 혜택을 받아서 기뻐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녀 같으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은 잘 쓰고 떠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언제든지 세상 떠날 준비하면서 자기의 가진 돈만은 잘 쓰고 떠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미 다 죽어서 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자, 사는 것만 아니라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란 말을 떠올리길 싫어합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이 결국 마무리가 있고요, 죽음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건강과도 상관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무리를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또 임종을 지켜보았고 그 장례식을 집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전에 참 매장이 많았는데 그 목회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점점 화장이 많은 수로 늘어났죠.
그래서 화장을 다 마치고 나서 납골당을 천천히 들여다볼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천수를 다하고 정말 오래 살다가 가족들의 돌보심 속에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는 반면에 10대, 20대 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보면 사진도 붙여놓고 조그만 꽃도 붙여놓고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에는 정말 정해진 기한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인 거죠. 근데 믿음으로 죽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도 믿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 땅에서 먼저 체험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멋있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준비된 사람만이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씁쓸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 추석 전후만 되면 꼭 나오는 뉴스죠. 식구들이 모였을 때에 부모님의 유산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유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돈의 유산이 아니라 마음의 유산, 영혼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유산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갖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땅도 안 물려줘도 예수 믿는 유산만 확실하게 물려주면 그 이상 최고의 상속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노후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게 만들면 예수 잘 믿는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낳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저절로 효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과 혹은 집과 땅을 상속해 줄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믿음, 부모가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 철저하게 그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이 생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에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눈으로 지켜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서 환영했습니다. 언제가 성취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매일매일 죽음의 세력과 마주하면서도 눈앞의 삶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미칠 영향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글씨가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웁니다. 열방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는 그의 생전에 믿음 가운데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 나라가서 이 땅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세계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늘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보고서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경만 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기록하고 있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분량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을 받아서 다시 한번 확장시켜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외국인 같고 나그네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결단코 실족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찾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히브리 11장 14절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본문에 그들을 본향 찾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지요. 이 추석에 아마 각 집으로도 돌아가시고 고향 땅으로도 한번 방문하시고 신지들이 있는 곳 아마 선조의 묘역도 많이 찾아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석의 귀향에서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가는 것, 이게 본향을 찾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온 바 본향이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출생지와 성장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16절에는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향 땅에 가면 풍족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향은 그보다 더 나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향 땅도 변합니다. 그런 거 보셨죠? 부모님이 먼저 떠나가시면 고향 땅이지만 돌아가기가 좀 멋쩍습니다. 옛날에 추억이 살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면요 변하여서 낯선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갔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이 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눈에 포착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성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나중엔 유적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 헛된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천국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말로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지만 늘 새로운 자세를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면 여기 모이는 사람은 다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 연휴의 막바지에 시간 내어서 해외로도 다니고 관광지로도 다녀야 되는데 주일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끝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허무한 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우린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셨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로 천국에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로 바뀐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것이죠. 외국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끔 다큐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한국서 입양되었던 아이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하다가 고국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어떻습니까? 미국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말은 영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문화는 미국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분도 미국인이고 자신은 미국인이라 의심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였던 백인이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미국인이고 미국말 쓰고 엄마 아빠도 미국 사람인데 나보고 어느 나라에 왔니? 라고 해서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전부 하얀데 자기만 노란 거예요. 그럼 막 그냥 방황을 하죠.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제서 혼란과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난 미국인일까 아닐까?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머리가 자기와 비슷해요. 머리가 검고 얼굴도 비슷하고 마음이 그렇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야,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곳, 나의 근본이구나.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한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때 또다시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쿵 하는 겁니다. 미국에선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한국에 왔는데도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왜냐하면 우리말을 못하거든요. 미국 가면 외국인 취급받고 한국 와도 외국인 취급받고 내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 헤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보게 되잖아요. 전 그분한테 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의 소속은 미국도 한국도 아니야. 진짜 고향을 알아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자,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이런 모든 혼란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래 속한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임시 거주지고요.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린 이곳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면요, 우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다못해 물건 하나 살 때도 그것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가지고 있다가 두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쓰는 동안에만 내가 쓸 뿐이고 나중에는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렌탈 인생입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고 가야 됩니다. 내 물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명품 이건 내 거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임을 아는 순간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나는 평생 렌탈하고 사는 것이다, 다 두고 갈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돈 생각하는데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돈일 뿐이지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내 돈은 어떤 돈이 내 돈이냐? 잘 쓴 돈만 내 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한번 재정 세미나 하면 이런 거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는데요, 잘 쓴 돈만 내 돈입니다. 왜냐하면 잘 쓴 돈은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낭비한 돈은 어떻게 됩니까? 낭비하고 끝난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임을 알게 된다면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늘에 쌓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민권에 하늘에 있고 거기에 쌓이는 것은 종과 동록이 와서 쏠거나 없애지 못한다는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쌓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천국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데 써야 돼요. 내 재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능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이 하늘의 세상 바라볼 때에 본향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더 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인데 천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좋은 데를 보면 천국 같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상 천국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 얘기하면은 남태평양의 어떤 휴양지를 생각하는 분이 종종 계셔요. 멋진 바다 풍경이 있죠. 별장 같은 집이 있죠. 야후에서 근사하게 식사를 하죠. 야, 정말 천국 같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상 천국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남태평양의 그 섬, 휴양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갈 때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갈 때가 좋지. 그럼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뭐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가끔 오는 사람 수발 들며 삽니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곳에 가면 영원히 좋을 것 같지요. 그거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곳, 좋은 곳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강남에 뭐 무슨 팰리스 이런 데 사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에 뭐 100여 평의 집에 이런 집에 삽니다. 좋은 학군에 생활 편의시설 있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땅값 집값 비쌉니다. 하지만 공기는 불로동보다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곳에 사는 학생들 좋은 집 산다고 하지만은요, 입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강남에 제일 잘 되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학원, 두 번째 병원. 병원 중에서도 소아 청소년 정신과가 그렇게 잘 된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학원 가다 지쳐서 정신과 찾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대요. 강한 놈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지역, 좋은 곳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거기는 절대로 천국의 칭호를 붙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요,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증 납니다. 사람은 비교당하면 갑자기 불행해지는 이상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면 사라져요. 세상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세상에선 천국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이 땅의 만족에, 이 땅에 주는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요, 무너질 장막집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비하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초대교인들이 살던 세상,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이 해나 달의 영광을 능가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모두를 치유하고 용서하신 바로 그곳, 그곳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이 너무 아쉬움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천국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기력이 쇠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의 일종입니다. 이게 하면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물의 일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몸도 피곤하고 안 좋아지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젊을 유지하면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구나. 점점 피곤하고 힘들어지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때 준비할 것이 바로 천국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력은 소유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천국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은 웃으시겠지만 저 나이 50이 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옛날에 잘 보였거든요. 원고도 잘 안 보여요. 제 책상에는 독서용 안경 일명 돋보기가 몇 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책상마다. 옛날에 등산 뭐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그냥 내려오르내 뭐 뛰어다녔는데 요즘 다리가 삐걱거려서 뛰질 않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저보다 나이 드신 분 더 하겠지요. 조금씩 조금씩 몸에 피곤을 느끼고 이전보다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낙심만 하고 피곤하다,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늙으면 죽어야지가 아니라 늙으면 천국 가야지. 따라합시다. 늙으면 천국 가야지. 늘 그런 마음 자세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육신이 쇠하고 약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도 100살이 가까워도 팔팔하고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죽으면 천국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헌신할 시간 갖지 않아요. 노세노세 늙어서 노세 뭐 이런 얘기가 유행하게 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쇠퇴하게 만드신 이유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은 일찍 뜰수록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로 살만한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천국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엉뚱하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 그래가지고 곧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뭐 재산을 팔아 바치게 하고 공동생활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 도피로 살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세상만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C.S. 루이스는 얘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사를 읽는다면 현세를 위해서 가장 힘쓴 사람들이야말로 내세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땅의 현실에서 가장 힘써 일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가장 진지한 사람은요 지금 시간을 가장 성실하게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준비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세상에 많은 금이 있는데 금 중에서 제일 귀한 금은 뭐냐? 황금이냐 백금이냐 순금이냐?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금이에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결정됩니다. 천국은 사람이 필설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글로 말로 표현하는 순간 천국의 가치가 퇴색해요. 다만 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하신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천국을 향해 살 수 있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 23에서 25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알고 이 땅에서 그곳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는 가끔 억울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끔 상처를 입고 막 서운하고 뭐 억울한 일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억울한 일이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해답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며 잠시 다녀오는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